like iced latte. We can do an iced latte. One iced latte and one banana bread, please. Okay. 잠깐 지은이 오기 전까지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아침부터 비 오는 뉴욕에서 캐리어 두 개 끌고 움직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맛있어. 맛있지? 응. 야, 너무 이쁘다. 지은! 와, 언니가 디자인한 신발이지? 응, 맞아. 파숙생이 준 선물이에요. 너무 멋있어. 너무 감사하다. 여름에 예쁘게 신어줘. 고마워. 나 지금 당장 신어봐야지. Alexa, turn on the living room lights. Alexa. Okay.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입니다. 진짜? 아니, 이 집에 잘 어울려. 여름 샌들도 기대해주세요. 여름 샌들 더 예쁠 예정.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시티 바이브를 넣은? 내가 이따가 살짝 너한테 스포일러 해줄게. 좋아. 뭐랄까, 전문 에어비앤비 해도 되겠어요. 이제 저희는 편집을 하러 갈 거예요. 얼른 뉴욕 브이로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And so now we're just working on our YouTube stuff. Seems like you are enjoying, you know, New York. Actually, New York, it was not that great. It's kind of like weird. Anyways, the weather was really ugly. But Washington weather is so nice. It's over like 20 degrees. And yeah, I was so happy as soon as I hit Union Station. Okay, bye. Bye, bye, bye. So, 루틴이었어서 영양제를 먼저 챙겨 먹고 갈게요. 비타민 두 개, 이거는 콜라겐, 이거는 파이토크릴, 그리고 이거는 프로폴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토젠. 이거 제가 작년부터 되게 잘 먹고 있던 파이토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게 아이콤보라고 파이토젠의 효능 그대로 그리고 오메가3를 같이 결합한 그런 영양제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투명한 부분이 오메가3고 이 밑에가 파이토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섭취해줄 수 있어요.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팔이 너무 아파요. 좀 더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팅이 있어서 얼른 미팅을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대부분 근데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마케팅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알리는 거. 이분들 홍보를 매번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 왔어요. 컵라면을 먹을 겁니다. 요거를 먹을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 씨가 일으킨 사고 또한 세상을 던졌습니다. 라이브를 두 번을 가스불을 켜놓고 잤다. 친구가 선물해준 요 모자를 쓰고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올까 봐요. 제가 또 여기서 정말 맛있는 캐르 팝콘을 찾았거든요. 지금 그걸 찾은 이후로 매일 1일봉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과자 두 봉지 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밖에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여행 중에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뉴욕 첫째 날부터 그날도 겹치고 저도 그렇게 비폭풍을 맞고 다녔는데도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다 얘네들 덕분이거든요. 저는 1년 넘게 파이토젠을 섭취하고 있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스킨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카브블록, 그리고 비프로폴리스까지 챙겨와서 꾸준히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파이토젠은 제가 1년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아이거든요. 작년에 보여드렸던 파이토젠이 이 아이였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파이토젠 아이콤보예요. 파이토젠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여성 호르몬 밸런스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이 파이토젠 아이콤보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토젠 그리고 오메가3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한알로 여성 호르몬 밸런서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6까지 풍부한 비건 오일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동안 생리통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줬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진통제는 진통을 느끼지 않게 해줄 뿐이지 몸을 더 나아지게 해주는 거 아니니까 정말 PMS랑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진통제를 챙겨 드시기보다는 파이토젠 아이콤보를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빵, 흰쌀밥, 과자 너무 좋아하시는 탄수화물 러버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러버거든요. 근데 카보블락을 섭취하면서부터는 조금 죄책감을 좀 덜어낸 것 같아요. 카보블락은 탄수화물 커팅제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잖아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체외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식품이에요. 또 카보블록 슬림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운동을 시작하고 또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까 전에 저처럼 과자 한 봉지를 다 먹고 싶다 이러면 과자를 사러 나가기 전에 카보블록 슬림을 하나 섭취하고 과자를 그냥 죄책감 없이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얘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스킨 사이드 아웃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관리에 있어서 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막 피부에 잡티가 하나도 없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 거는 탄력보다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탄력이 없으면 그 좋은 장점들이 잘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킨 인사이드 아웃은 다른 순수 콜라겐들이랑 같이 섭취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는 현재 이것만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비건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글루텐 프리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섭취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최적의 수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바이오 어베일러블 실리카 그리고 비타민C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내 수분감도 올리고 안색도 개선해주는 그런 착한 아이예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피부결이 나쁠 때는 화장을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파운데이션만 발라도 피부결이 안 좋은 게 너무 드러나고 이래서 그동안은 화장을 하기가 조금 싫었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피부가 개선되고 나서부터는 화장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이 탱탱해지는 탱탱해지는 볼이 탱탱해지는 게 체감돼요. 제가 그동안 공부 제안을 엄청 많이 받아왔었는데 제가 꾸준히 섭취하는 제품들이 아니어서 쉽게 공부를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꾸준히 잘 섭취하고 있기도 하고 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제품들이어서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에게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일정과 공구 가격은 로얄 캐네디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두었으니까요. 30%나 되는 할인된 가격에 이너뷰티를 시작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결정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공구를 하면서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애플사이더 비네거 구미를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해요. 헐리우드 셀럽들의 다이어트 시크릿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너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댓글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따가 집에서 카메라를 켤게요. 빠이. 망쳤어 또. 망쳤어. 지은이랑 팀이 뉴욕에서 돌아오면은 예쁜 라떼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기절하듯 위로 넘어가면서 잠에 빠져듭니다. 윤소정씨는 잠이 들자라 괴로운지 싶다. 지금 이제 자막 편집 다 끝나서 검수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래픽 자막 좀 넣어주고 그러고 인코딩하면 또 뉴 브이로그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업데이트했던 브이로그가 아직 4days 12hours 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뉴 브이로그를 제가 끝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요거 마무리할 거예요. 영화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월드 워 제트 있죠? 그거 볼 겁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거의 워싱턴에서 일하는 브이로그가 되겠네요. ...은 10시 16분이고요. 오랜만에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팩은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몇 장씩 꼭 챙겨 다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하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07의 스쿠알렌 커델 마스크입니다. 에센스의 질감이 엄청 쫀득쫀득하고 투명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팩을 바를 때 발림성 같은 것도 조금 보는 편이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여행 다닐 때 에센스랑 스킨케어를 소분해서 다닌다고 해도 가끔씩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대체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얘는 진짜 에브리데이 제품이에요. 언제 써도 부담 없고 피부 자극도 없고. 그러면 저는 팩을 하면서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진짜 제가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엄청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브레비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제가 또 폼을 만드는 거는 녹슬지가 않았어요. 야! 망했어. 라떼아트는 망했는데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슬기로운 하숙생활. 마시멜로우 같은 느낌의 라떼아트라고 합시다. 저는 오늘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콘도에 워크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 와서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봐줘야 돼요. 지금 밤 8시 10분 정도 됐어요. 자막이 끝나서 아직 사실 해야 될 게 좀 더 많긴 하거든요. 잠깐 좀 쉬었다 하려고요. 그래도 요새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사실 생리통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컨디션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예약을 걸어놓고 잠자는 겁니다. 불금이에요. 프로페셔널.